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그냥 풀밭인지 나물밭인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다른 꽃들에 밀려서 이리 뽑히고 저리 뽑혀 나가고, 그늘진 곳이나 자투리 땅, 돌틈새나 구석진 곳에 기어 자란 것만 살아남아서 꽃을 피워 존재감을 발휘하는 꽃, 초롱꽃입니다. 모두가 땅으로 향해 매달린 모습이 참 겸손하게 보일 정도로 초롱꽃은 특이하게 생긴 꽃 모양과 아래를 보고 핀 꽃의 자태로 눈길을 끄는 꽃입니다. 꽃 모양이 흡사 옛날에 우리 조상들께서 사용했던 초롱을 닮았다고 초롱꽃이라 이름을 지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정겹고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꽃 이름이죠. 특이한 색깔로 핀 초롱꽃을 보여드리고 꽃밭에 피어있는 초롱꽃의 색깔별 종류와 초롱꽃의 특징, 번식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초롱꽃 보셨나요? 참 신기합니다. 흰섬 초롱꽃과 자두섬 초롱꽃의 색깔이 반씩 섞였습니다. 반반 초롱꽃이라고 꽃대감이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것 하나만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것 말고도 두세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섬 초롱꽃의 흰섬 초롱꽃 색깔이 세로 무늬로 들어있는 것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사로 봐와서 그런지 이렇게 핀 것은 처음 봅니다. 혹시 이런 초롱꽃 보신 분 계신가요? 참 신기합니다. 꽃들 사이에서는 혼을 하라고 놀림을 받는지 몰라도 보기엔 신기하고 특이해서 좋습니다. 아마 유전자 변이에 의해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관찰을 해봐야겠습니다. 초롱이란 촛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겉에 천 같은 것을 씌운 것으로 바람막이 등을 일컫는 것이죠. 이 꽃의 모양이 옛날 가로등이나 후레쉬 불도 없을 때 밤길을 갈 때 길을 밝혀주는 초롱을 닮았다 하여 초롱꽃이라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처럼 초롱꽃은 우리나라만의 특산 야생화이면서 전통 야생화이자 이름도 아주 독창적이고 시골 마을 담장 밑이나 산이나 계곡 등에 자생하는 꽃으로 우리의 정서가 많이 스며있는 꽃이죠. 초롱꽃과의 열애의 살이 불로서 야생화이면서 관상용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숙한 꽃입니다. 남부지방과 중북부 지역의 산에 자생하는 야생화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생긴 것을 종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종꽃, 벨플라우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국의 초롱꽃을 코리안 벨플라우로 불러준답니다. 초롱꽃의 다른 이름으로 약초명인 풍령초 또는 식용으로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이라 모시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초롱꽃의 개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심어진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5월에서 9월에 핍니다. 꽃대감 꽃밭 주위에는 흰 초롱꽃과 자주 초롱꽃, 청강 초롱꽃 등 세 종류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피어서 영상을 함께 찍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핀 꽃이 청강 초롱꽃입니다. 이것도 심어진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5월 초순부터 피기 시작했죠. 청강 초롱꽃은 야생화가 아니고 온해종으로 개량된 초롱꽃입니다. 꽃잎이 쳐져 내려오다가 끝이 살짝 들려서 보기에 생동감이 있어 보이죠. 열매는 삭과로 9월경에 익는데 번식은 종자 번식이 잘 안되고 포기나눔과 땅속 줄기로 합니다. 뒤이어 5월 20일경부터 흰섬 초롱꽃과 자두섬 초롱꽃이 피기 시작해서 지금 한창 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식물 이름 앞에
섬자가 붙은 것은 울릉도가 원산지이거나 울릉도 특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흰색 바탕에 자잘한 반점이 있는 것을 흰섬 초롱꽃이라고, 꽃이 연한 자줏빛인 것을 자주섬 초롱꽃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꽃 안쪽을 보면 자잘한 반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 바닷가 해안지대에 서식하는 야생화로서 물빠짐이 좋은 양토나 차질양토에서 잘 자랍니다만은 특별히 토양을 가리지 않고 양지 바른 곳이나 방그늘이 지고 서늘한 곳 등 아무데서나 잘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흰섬 초롱꽃이죠. 심어진 장소와 생육 조건에 따라 꽃 색깔이 희고 좀 덜 흰 것과 반점의 많고 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섬 초롱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햇빛이 좋은 곳에서는 색깔이 곱고 그늘진 정도에 따라 색깔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초롱꽃은 백화초롱꽃 또는 흰초롱꽃이라고 하는데 초롱꽃의 기본종으로서 설악산 옥녀폭포 근처에 많이 서식하며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입니다. 순백의 하얀색 꽃으로 신비로움과 오묘함을 자아내는 꽃이죠. 그런데 몇 해 전에 그 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분에 층강초롱꽃과 자주섬초롱꽃을 함께 심어 놓았던 것인데 올해는 자주섬초롱꽃 한 줄기만 쭉 올라와서 핍니다. 초롱꽃의 번식은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합니다. 열매는 삭과로 씨앗을 받아 바로 파종하면 되는데 씨앗이 아주 자잘한 것이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씨앗으로 번식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냥 둬버리죠. 또 다른 번식 방법으로 가을 또는 봄에 새순이 아주 어릴 때 포기 나누기로 번식해도 됩니다. 번식력이 좋아서 심은 자리 주변에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흔하게 번식해서 자라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꽃이 필 때면 대접을 받는 꽃이죠. 초롱꽃에 대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